두 달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된다고? 어, 설레!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수민입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왜 구매하려고 하세요? 청소할 시간도 없겠다. 막상 시간이 있어도 귀찮아서. 바로 한마디로 귀찮아서죠.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클린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4L, 그야말로 짐승 용량. 두 달 넘게 안 갈아줘도 되고요. 거기에 센서 성능까지 굉장히 좋아요. 바로 드리미 G10 프로인데요. 로봇 청소기 존버하셨던 분들 혹은 교체각 재셨던 분들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무선 청소기 알아볼 때부터 저는 드리미 청소기 라인들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전에 출시된 L10 프로가 장애물 회피 능력으로 입소문을 탔었거든요. 거기서 클린 스테이션을 탑재하고 몇 가지 기능성을 개선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G10 프로입니다. 얘가 회피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매핑하고요. 전면에 달린 3D 장애물 회피 센서 위주로 장애물을 회피해요. L10 프로가 주목을 받았던 점도 이 센서들의 공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사용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애물을 박으면서 매핑하는 게 아니라 매핑 단계에서부터 꽤 정확하게 회피한다는 거? 그래서 제품이 어디 툭툭 박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매핑한답시고 벽에 툭툭 박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 G10 프로는 장애물 회피 능력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또 집에 아주 낮은 턱 하나 있다고 해서 로봇 청소기 사용에 제한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제품은 1.8cm 이하의 턱에 한해서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에 낮은 턱 있으신 분들 1.8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센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서 매핑을 하는지 앱에 연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핑이 되고 있는 건데요. 라이다 센서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맵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줘요. 초반에는 스케치하듯이 매핑을 하는데 나중에는 청소를 하면 할수록 매핑이 더 정교해집니다. 3D로 벽이나 가구 같은 장애물을 인식하고 여기를 피해서 청소하는 거죠. 앱으로는 매핑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방해 금지 구역을 만들기도 해요. 아기들이나 애완동물 있는 곳에 하면 좋겠죠. 이 외에도 흡입력 단계 변경, 물걸레 모드 전환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 흡입력의 커트라인은 어디냐? 저는 감히 이 긴 머리카락을 흡입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머리카락을 집에 하루만 놔둬도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로봇 청소기의 주적은 뭐다? 바로 긴 머리카락이다. 저도 머리카락이 꽤 긴 편인데 그래도 깨끗하게 잘 흡입하더라고요. 그리고 G10 프로가 브러쉬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L10 프로 때부터 장점으로 꼽힌 거긴 한데 머리카락을 흡입하면요, 브러쉬가 비처럼 엉킴을 풀어줘요. 그래서 브러쉬가 막힐 일도 없고 또 손으로 일일이 빼주는 그런 불편함이 별로 없죠. 물론 이 제품이 머리카락 정도만 흡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000파스칼의 고스펙답게 너무 큰 사이즈만 아니면 충분히 흡입해요. 그래서 흡입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배터리는 2.5시간 작동이 가능한 5200mAh고요. 소음도 크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1단계는 65dB밖에 안 되고요. 물걸레 모드도 가능한데요. 출수량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물탱크 용량이 150ml로 사실 작은 편이긴 해요. 이 점 하나는 편의성에서 벗어난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G10 프로가 전작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 바로 클린 스테이션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니까 당연하겠죠. 클린 스테이션은 다들 아시는 기능,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소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동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G10 프로 클린 스테이션의 특징은 먼지 봉투 용량이 무척 크다는 점이에요. 사이즈가 무려 4L. 4L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약 두 달 동안 먼지 봉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과 두 달 차이는 꽤 크잖아요.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지 않으세요?
기대작인 드리미 집템프로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 자체가 귀차니스트 분들이 사시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 얘가 있으면 정말 더더욱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물탱크 용량을 제외하고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제품이에요. 스펙도 좋고 사용감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식 가격은 69만원인데요.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질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바로 좋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